차라리 아주 감사합니다. 이렇게 회의를 또 끝내고 목회자 연구 모임에 이렇게 모였습니다. 자료도 없고 아는 것도 없고 아직까지 사례도 없고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저는 우리들 지혜를 주셔서 이 시간 회의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큰 유익을 주며 덕을 끼칠 수 있도록 많이 함께 주시옵소서. 진행하는 우리 의장님에게도 지혜 주시고 많이 주시옵소서. 우리 더욱더 귀한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도 제가 고백했듯이 참 난감이고 그래도 노예를 위한 일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오늘은 기도하면서 너무 분량을 해가지고 그냥 막연하게 다운이 되지 않고 맞춰서 분야별로 해가지고 다음 모임 때는 깊은 좀 토론과 결국치를 내도록 해야겠다. 서리 목사님. 허재욱 장로님 아셨어요?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게 지금 그 이미 이런 것을 저 착안해가지고 시행하거나 이런 노해 사례가 있으면 그 제일 벤치마킹하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어쨌든 이게 현안 문제니까 우리 나름대로 어떤 얘기나 매뉴얼을 만들어서 노예원들도 이걸 알고 우선 노예에 의존하고 그런 최소한의 공간을 만들어줘야 할 것 같아요. 물론 교회마다 형편이 다르니까 제일 중요한 건 그 교회 문제지만 제가 이번에 또 그런 필요를 느낀데 저 가양동에 우리 은퇴한 곳이 하나 있는데 그냥 자기하고 그 후임자하고 해가지고 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후임자가 약속되는 걸 안 하고 그러면서 우리 멤버니까 싶어서 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길래 우리한테 조언을 했죠. 노예를 통해서 그 사람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그쪽에도 충분히 뭐 좀 주고 그렇게 나가도록 해야지 신입투표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의 능자가 아니고 타협해서 서로 아까 이상경 목사님 얘기도 그거죠. 네, 그런 식이었고 그래가지고 오정홍 목사 그 교회에서 부목사가 왔는데 자기는 이미 와있던 부목사하고 같은 친구니까 그 저기로 믿고 데려왔는데 와서 보니까 금방이 그래갖고 하마터면 저기였었는데 다행히 노예석을 노예장하고 서기가 불러다가 뭐 그렇게 하면 또 목회에서 생명이 끊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마 타협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히 노예가 이걸 장악하고 은퇴 문제를 주도하고 해야 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어떤 그 매뉴얼이라도 만들어서 노예가 의뢰하면 우리가 손 쓸 수 있는 근거 마련하고 그래서 일단은 이거 내용 제가 조금 설명을 좀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목회자 은퇴 문제니까 제일 큰 문제는 제가 생각하면은 이 은퇴를 하게 되면 노회를 떠나는 거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년 노회장의 경우는 모르겠지만 그 외에는 대부분 노회를 떠나는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리고 이분이 뭐 목사님들은 다 노회에 속해 있어야 되는 사실이다 보니까 떠나지 않고 정말 노예에서 웰빙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제도를 만들면
우리가 생산적으로 아까 우리 뭐 강도산 장점은 생산적으로 은퇴하는 분들이 떠나기 전에 이 안에 웰빙만 잘 돼 있으면은 그 제도에 의해서는 자기가 심어하는 대회라든지 모든 문제를 노예 안에서 어놈이 안 되겠느냐. 그러니까 제일 큰 문제는 은퇴 이후에 그분들이 목회적인 차원에서 웰빙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만들기 위해서는 여기 이제 제일 큰 문제는 2번, 3번, 4번, 5번인데 목사님들이 평소에 하고 있는 게 뭐 기도생활, 뭐 성경 문제, 전도하는 거, 또 우리가 지금 뭐 다 해외여행 다 하니까 이런 부분을 좀 더 이 은퇴한 유 목사님들이 평생을 가면서 좀 거만이도 받고 좀 혜택도 누리면서 활동할 수 있는 좀 요즘은 뭐 기초생활 수급자라든지 어떤 뭐 고령연금이라든지 이 앞으로 뭐 국민연금이라든지 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뭐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가 제도적으로 그분들이 안 돼서 법적으로 우리가 처리를 해줄수라 동사무소 가지고 무슨 방법 쓰더라도 정말 생활이 안 되면 기초생활 법에 의해 가지고 그 제도를 만들어 줘서 그러면 목사님 한 분이 한 4, 50만 원 받잖아요. 그 방법을 만들어주면. 그 행정적으로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건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노예 차원이니까, 은퇴한 이후에 목사님들이 전도도 하고, 성경도 연구하는 걸 내놓고, 중보 기도도 하는 이런 팀을 만들어가지고 활성화시키기 중하면은, 노예 안에서 은퇴 이후에도 활동을 다 만들어주면은, 그것이 정착이 되면은, 교회 문제도 자동으로 노예와 의논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러니까 자기 노후 문제가 고민되니까 교회를 막 처분하는 게 괜찮습니다. 저는 이제 그 생각, 이제 선은 그 은퇴한 이후에 목사님들의 활동에 환경을 우리가 한번 노예화해서 만들어보자. 그 이후에는 교회라든지 무슨 문제는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그렇게 활동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가져오면 의논이 안 되겠는가. 그런 차원에서 여론을 하나 만들어 봤고요. 그래서 여기 꼭 아니 아니고, 예, 그냥 아, 아니고. 제일 마지막에 6번에 보면은 재정 개발이 있는데, 이 정도 하려고 그러면 앞으로 우리 노예는요, 현재 있는 뭐 부목사나 단임 목사나 이 목사님 수하고, 은퇴 목사님 수하고, 거의 수가 비슷하다. 장수가 돼가지고. 예, 거의 끝에나 봐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정 개발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개발을 하면서 노예에 나오는 상해비 가지고 있는 건 어림도 안 되는 거예요, 이 활동이. 그래서 우리 자체적으로 재정을 좀 개발하면은, 최소한 우리도만 1억 2억 정도 1년에 개발돼가지고 만들어지면은, 그때부터는 은퇴한 목사님들이 활동이 되니까, 모든 부분에는 우리하고 의논이 안 되겠나. 그런 차원으로 하는 연구로 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네. 그런 것을 적어서 지금, 그렇게 크게까지는 할 수가 없는 거고, 연구 단계니까. 그렇죠. 연구니까. 이제 다만 그런 건 있어요. 그 은퇴하고 연관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어떻게,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는가. 내가 지금 하나 사례인데, 우리 내 시골, 우리 내가 안수받은 그 노예는 내 제자나 그걸 주동을 하더라고요. 은퇴할 목사님들이 뭐 3천이면 3천만 가지고 들어오면 주택과 이것을 회원제로 해가지고 공동 운영을 하면서 이게 사실 목사님들이 다 교회에서 아파트라도 주고 주택 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그 방법이 제일 좋거든요. 그래서 마치 얼마 이제 갖다 넣고 보증금처럼 와서 같이 부담하고 이제 공동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 것으로라도 해야 나는 주거 문제가 해결된다 하면은 그 방법도 노예가 구축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은 다 그 뭐랄까요, 그 우리가 이제 연구 보고할 때 예, 관련된 부분이니까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보려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어떤 우리 노예 안에 어떤 교회가 은퇴할 문제가 생겼는데 교회 측하고 서로 합의해서 그냥 줄만큼 주고 받으면 되겠죠. 근데 그게 잘 안 될 때 이제 제일 문제거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고 또
그렇게 해줄 수 있을까 그런 것을 정의하고 그래서 이게 지금 1번이 상당히 이게 조언 아닌데 은퇴직 교회 처리 문제를 상담 역할하는 그래서 은퇴 목사 문제 연구회를 상설기구로 교회도에 두어가지고 은퇴 목사들이 언제나 자기 교회 문제가 됐든 개인 문제가 됐든 상설기구에 와서 의논해서 뭐 모여달라면 다 모여가지고 의논해서 그 교회 문제를 어떻게 처리라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그렇죠. 지금 우리 시찰에 이제 변옥찬 목사가 지난 시찰회 때 이제 모여서 자기 교회가 지금 뭐 12명인가 지금 이제 출석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권사 한 가정이 있었는데 그 자기 동생이 여자 목사가 됐는데 어디 기도원을 하네. 근데 뭐라고 연구하니 그 권사하고 열심히 그 뭐 밥도 해주고 하고 그런 권사인데 그 교회에 있으면 복 못 받고 그 교회에 계속 있으면 벌 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다 와라. 그런 거예요. 어디로 나가라고 자기 교회로 오래 되는 거예요. 동생이 예? 기도를 한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흔들린 거지. 그건 뭐 어쩔 수 없지. 응? 여자들이 이제 대학원 가자 흔들린 거예요. 그리고 가격대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병찬 목사가 한 3년 전에 이제 그런 얘기를 했거든. 한영근 목사 교회에 나이 든 사람 중 총신에 나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 변 목사님이 은퇴할 의사가 있으면은 그 교회의 보증금이 뭐 1,000만 원 들었다고 그러고 그럼 그 1,000만 원은 채워주죠 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목사가 저기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1년을 같이 사역하더니 2년을 같이 사역하다가 목사님이 손을 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자연스럽게 교회를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자. 근데 이 사람 이 양반이 끙끙거리고 오다가 보니까 이 사람 딴 데로 가버렸어.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시찰에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상황이 뭐 아주 그런 거예요. 또 교인들도 뭐 자꾸 다 설랑설래하고 몇 사람 남은 사람도. 그래서 그러면 저희 김정성 목사 교회하고 교회를 합치면 어떻겠느냐. 시찰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자기가 곰곰이 생각을 하고 김정성 목사하고 얘기를 해서 그 교회를 그러면 합칠 수 있으면 합쳐보겠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이제 시찰에서 이제 뭐 그 노회장도 있고 뭐 나도 있고 하니까 그 시찰의 임원들이 모였어요. 모여가지고 이제 얘기를 쭉 했더니 지금 자기 교회가 모아놓은 돈이 지금 7,000만 원인가 그 변호사 목사가 은행에 있대요. 그래서 그걸 이제 자기 은퇴비로 주고 1,000만 원 들어있는 거 주고 그리고 교회는 합치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얘기를 이제 1차적으로 했는데 가서 교인들하고 얘기하니까 교인들은 또 합치는 것도 좀 그렇고 목사님 여기서 할 수 있는 데까지 올해까지 자기 이제 올해까지 한다고 했다 올해까지 하시고 그래도 자기 교회에서 은퇴 그 뭐 예배라도 좀 드려서 은퇴를 하실 수 있게 해야지 되느냐 그러면서 이 교회가 합치는 것은 조금 좀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 뭐 재정 저기 저 집사가 15년 동안을 지금 가지고 있다는데 한 번도 체크도 안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다 썰질지도 모른다. 돈이라도 확인해봐야 돼. 그러니까 1,000만 원 있는지 연말이 돼도 확인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돈을 모아가지고 있으면은 대단한 사람이고 참 착한 사람이고 그렇지 않고 뒤에 통장이야 그까지 거 뭐 다 뺏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걸 확인해봐라 우선 확인해봐라 그랬더니 그래도 다행히 그 돈이 그냥 있대요. 그런데 내가 이걸 보면 이제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뭐니 우리 노회에 은퇴 연구 뭐 상설기구 같은 것이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을 때 그 상설기구 의논해서 교회 문제를 가장 은혜롭게 처리를 해서 합병을 하든지 아니면은 뭐 다 개척을 뭐 다른 사람을 넣든지 하되 은퇴하는 목사님은 현재 교회 재정적인 형편을 봐가지고 뭐 변 목사 같은 데는 한 7천만에 8,000만 원 정도는 그 본인도 그거야 그걸 날 은퇴 자금을 줘야 그래도 내가 가서 방이라도 한칸 어떤지 뭐 어디 변두리가 사서라도 살지 어떻게 하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교인들도 수긍을 한다고 하더라고. 근데 이런 걸 노회 권위가 상설기구를 가지고 가서 조정을 잘 해주면 그러면은
나가는 목사, 은퇴하는 목사님도 편안하고 교회도 노예 권위 속에 순종할 수 있고. 그러니까 상설 기구가 설치되면은 네. 거기서 벌써 이제 예상되는 네. 은퇴 처리를 그렇죠. 다 데이터를 내 가지고 네. 어떻게 지금 진행되는가 그래. 확인도 할 수 이런 것도 체크하고 네. 그리고 똑같은 적이라도 이제 내가 그 병목사도 그걸 내가 받아서 챙기고 네. 다 결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넘기고 팔아먹는 거나 마찬가지. 네. 그러니까 노예가 그걸 주관하면은 그렇지. 그렇지. 자기도 떳떳하고 자기도 떳떳하고 네. 응? 그래서 여기도 또. 지금 상담만 아니고 네. 상담 중재 조정 네. 네. 이런 것들을 그래서 이 기구에서 지금 가장 요 지금 뭐 밑에 있는 거 중보기도야 먼저 할 수 있는 거고 네. 뭐 성경 연구팀 이런 것들 하는데 이제 재정적인 문제는 이건 상당히 시가 좀 연구를 많이 해야 될 문제고 네. 뭐 자원을 무술수로 만드는 이 문제고 제일 먼저는 내규를 확실하게 만들어가지고 그 안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전부 포괄해가지고 내규를 먼저 내규를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걸 초안을 해가지고 네. 그래야 뭐가 되지 이거 아무도 내규도 그래서 요 이게 네. 이제 우리 박무사님이 내규 말씀이 나온 바람에. 위원장님하고 좀 변호를 했는데 요즘 우리나라는 이제 협동조합이라고 하는 것이 대세가 되어있어요. 요즘 옛날에는 협동조합 만들기가 되게 힘드는데 예규를 좀 이렇게 교회도 그렇지만 뭐 사회적으로도 공유가 될 수 있는 그런 그 예규를 하나 만들면 상당히 그 혜택도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우리 위원회와 이 상설 기구에 필요한 내규는 따로 만들어야 하고 그렇지. 이제 맞아. 거기서 이런 맞아. 관련된 그렇죠. 어떤 재정 만들고 그렇지 그렇지. 아, 그 얘기는 내가 요 위원회 그지 그렇지. 내규를 만들어 놔야 네. 거기서 네. 일을 처리해야지. 네. 제가 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요런 이게 이 경우가 타입이 한 가지 타입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를테면 이태선 목사님 타입은 이것도 아닌 것이지 또 다른 상황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이걸 미리 준비를 못했던 것이 지금 와서 보니까 실책이었는데 급한 불이 있는 경우 그래서 변옥 전 목사님 이런 분들은 내가 볼 때는 상황 따라서 뭐 한 해도 갈 수 있는 것이고 조정이 좀 돼요. 예를 들어서 이태선 목사님 실명해서 미안합니다. 저 교회는 당장 뭐 어떻게 간다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건 그 다음의 문제고 직전의 문제를 좀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70정년제 우리는 얄짤 없이 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적용을 그 적용을 제가 볼 때는 그 총회법이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노회 안에서는 너무 그 70에다가 못을 박지 말고 방해와 교회와 노회가 어느 정도 허락한다고 한다면 한 5년 정도 만미를 좀 둬가지고 이분들로 하여금 이 노예 안에 있을 수 있는 행정적이고 법적인 안전장치를 해주는 것이 첫째 불을 끈다고 봐요. 이걸 아예 그럼 또 그게 합리적인 게 뭐냐면 우리가 상비부서를 보게 되면요 서너 개 외에는 돌아가지 않습니다. 심지어 말이 통하지 않는 내용이 당회로 검사 없습니다. 이거 안 하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저기 과천에 우리가 그 문제점을 우리가 봤습니다만 어느 노회가 총대 6명 나가는 노회가 당회로 검사 안 하는 데가 없습니다. 이게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없어요. 뽑아놔도 오지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싶으면 70이 넘으신 분이라 할지라도 총회처럼 정치부라든지 교육부라든지 고시부라든지 서너 부수만 제외하고 그분들도 상비부까지 그냥 활동을 하게 해요. 활동하게 만들고 뭐 총대를 제외한 몇 가지 문제만 제약을 두고 난 다음에 한 5년 정도를 이분들이 노예 안에 그냥 남의 집에 있는 것처럼 하지 말고 그저 자연스럽게 있을 수 있도록 이런 상비부까지 포함해서 좀 자리를 편하게 만들어 드리는 일이 예.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야 예, 그렇죠. 예, 그거는 예, 왜냐면 예, 왜냐면 무슨 이제 투표하고 하고 그러면 회원권 뭐 문제가 나와버리면 그건 완전히 문제가 다를 것 같은 회원권 줄 수 없죠. 그러니까 그건 그게 어떻게 하면 주문지 회원 정도 줘가지고 상여법하고도 상충되지 않은 그렇지. 범위 안에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요 우리 노회가 이분들을 2, 3년 동안 붙들어놔야 돼 어쨌든
그러니까 내기로 그렇게 그래 놓고 난 다음에 이 작업이 늘어가야지. 지금 없이 바로 이거 하려고 하면 내가 볼 땐 너의 결의로는 너의 결의로는 지난번에 우리가 발의해가지고 지금 은퇴하시더라도 당회장은 파송하고 당회장만 세우고 목회권은 주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데까지 그렇게 해서 지금 해서 지금 사실 변옥찬 목사가 그런 케이스고 지금 이제 문산남 목사도 사실은 지금 그런 케이스에서 지난번에 저 노회장한테 찾아와서 우리 교회 당회장을 좀 해달라 이렇게 네. 부탁을 했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와 합의가 있을 경우에 네. 그렇지. 그렇지. 교회에서 원치 않는 건 안 그렇지. 네. 그런데 대부분 개척해서 많든 작든 교인들을 데리고 온 목사님은 교회가 거의 다 원하거든. 그걸 뭐 지금 당장에 나가시고 이제 나이 됐으니까 그건 뭐 저기 저 부임이나 해온 목사 이외에 개척한 목사는 거의 90% 이상은 그냥 계실 때까지 해달라고 하거든.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현재 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그 은퇴하는 목사님들이 조금 좀 저 그 긍정을 가지고 그렇지.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지. 왜냐하면은 이번에도 이제 문산 목사가 그 투표권 때문에 뭐 노회에서 뭐 쇼를 하고 했는데 사실은 미칠이거든. 이 3월 23일 음력 23일이 은퇴인데 저기 저 은퇴 날짜인데 4월 13일 날 우리가 노회했단 말이지. 이제 불과 열흘 차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제 음력으로 하면은 5월 12일 날까지 간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뭐 서로 공방전을 하고 그랬는데 그런 문제도 사실은 목회하고 노회에서 당신 이제 은퇴했으니까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예? 이게 이제 버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난 끝났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문제가 된다고. 그런데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 네, 이야기한 것처럼 좀 은퇴해도 노예와 계속 관계를 회복하는 네, 네, 네. 이런 쪽으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돼. 그 이제 나무사님 내용을 네. 이제 우리 김 목사님 이제 우리가 있는 노예 네, 네. 설명했잖아요. 네. 우리 여기도 이제 우리 여기가 이제 은퇴 문제니까 그걸 문장을 만들었어. 그렇지. 문장을 만들어서 네. 그러니까 정식으로 다룰 수 있는 다룰 수 채택할 수 있는 네. 그래서 노회에서 정식으로 그렇죠. 이 규정이나 이런 걸 채택해 주면은 그러면은 그래야 자, 당시 자기들도 서류상으로 그걸 없이 그냥 모임마다 중복을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미 무지역 노회 가운데 이렇게 선행을 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을 정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분들도 우리보다 먼저 고민을 해서 그런지 몰라도 못 버틴다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장비군과 한 걸음 더 나가는 거지. 이제 목회권만 아니라 목회하는 동안에는 장비군. 그 홍성기 목사님, 그분 노예는 어느 정도 뭐가 있는 것 같더라. 그래서 지금 떼어와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단계에서는 깊이 막 지금 우리가 토론을 그렇지, 하는 그렇지. 관련되는 어떤 것들 자료를 잡혀가지고 와가지고 그런 것들을 혹시 얻으면 다 메일로 서기한테로 보내서 서기나 위원들한테 그렇게 보낼 수 있고 그래서 충분히 검토하고 해서 다음 신도 있게 그렇게 하시고 그래서 정해도 정해원 원 법만 건드리지 않고 말 받으려면 한마디 총회법 있잖아요. 네. 총회법에 우리도 거기에 상응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위배돼서는 그러니까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그 얘기가 총회도 노회 내규에서 정해서 하는 일은 별로 상관 안 해요. 총회 정말 기본적인 법을 어겨 가지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이게 우리 저 선관위도 그렇더라고. 선관위도 그 전에 어느 노회에서 그 선거 저기 문제 때문에 올려서 그랬는데 총회가 선교는 노회가 하는 일이지 그걸 총회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 예를 들어 70정년제인데 70정 적용을 하지 않고 여전히 무슨 총대권을 간다든지 노회장을 한다든지 정치 행위를 하면 그 문제가 되지 뭐 그렇지 않나요? 회원권을 줬는데 이제 예를 들어 지교회에서 아까 말씀들 나오셨는데 이제 개척을 해서 이제 목회를 계속 하신 분들은 인정을 하고 해서 이제 끝까지 뭐 몇 세까지 더 연장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데 부임해서 오는 목사들이 또 혹시 노인들에 의해서 이
그러니까 부임을 했는데 목사를 반대하는 측에서 나왔을 적에 그게 이제 그 문제가 또 그, 그걸 그런 걸 우리가 문화나 넣어주는 게 뭔지 아니 교회가 원할 때 그렇죠. 그렇지. 그게 이제 문화니 그런 것들이 들어가야 돼. 다양한 케이스가 있어. 그런 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그건 들어가야지 당연히. 목회자가 있는데 교인들이 원하지 않는데 잠깐만 이제 뭐 모여도 원해. 그러면 이제 싸움이 되는 거지. 그렇게 싸우면 노회는 어? 그 인정을 해주고 교회는 안 하겠다는 사람을 교회가 원할 경우에 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네. 그런 거를 갖춰야지 교인 입장에서도 네. 생각을 할 수 있다는 얘기. 그러니까 장로님 아까 남목상 이야기 네. 사례는 여러 가지 네. 케이스가 네. 그때 이제 거기에 맞게 우리가 하도록 네. 어떤 기본 툴을 만들어 그렇지 그랬단 말이야 네.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다음에 그 모일 때는 그게 확실하게 돼 있으면 그러니까 이제 너무 길게 하지 맙시다. 우선 자료를 모아야 돼. 그리고 어떤 시행하고 있는 것들에 그것을 벤치마킹 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열심히 좀 모아봅시다. 모아보고 또 심지어는 지금 그 초격파적으로 막 이렇게 해주는 데가 있잖아요. 네, 네. 이런 지 무슨 그 교환 이런 문자로 그러니까요. 벌써 거긴 뭐를 쓴 거예요. 네. 해놓고 자기들 마진 먹고 그래 수시로 받고 부동산 부동산 네. 아 그걸로 해서 네. 모아가지고 해서 이런 그 안에 이제 정보를 가지고 정보를 받는 거네 쉽게 말해서 팔고 사고 하는 거네요 네. 그 정보를 중개 부동산 중개 중개소가 이상한 중개소가 생겨 그거 아마 중개 중개업이 어디서 가나 저에서 이상한 방향으로 그 전에 보시고 내주 만드듯이 그렇지 그리고 이제 수정하면 돼. 회사 하나 만들고 수정해 나가요. 그 다음에 자료들을 모아서 연구비를 좀 지출해야 됩니다. 아 그럼. 그러니까 이제 우선에 그 성설 기구 만든다는 것과 그러니까 지금 이제 너 기억해야 돼. 내용은 이제 우리 방호사님한테 내용만 얘기해. 내용은 우리가 만들고 상설 기구는 너의 허리에서 상설 기구로 정해줘. 이제 해가지고. 아까 우리 김호사님 대한 그 상설 기구 요거를 우리 아까 저 남호사님하고 이렇게 만들어 승화해가지고 하나 만들고 그렇지. 근데 요거는 아직까지 완전히 만든 게 아니고 우리 저 유나님 말씀처럼 자료를 아 그렇지. 제일 먼저 많이 모아가지고 우리 언제 모이는 거 하니까 저 8월달에 교육자 수련회 8월 두 번째 주가 셋째 주 그때 식사비를 줄이기 위해서 거기에 이제 목회자 우리 이제 어디로 정했어요? 네. 그때 모여가지고 한번 그때는 어느 정도 아홉 달은 말하면 그래서 만들어가지고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그렇지 다녀놓고 그래서 조정하면서 이렇게 나가고 그렇습니다. 회의하기로 동의합니다. 지금 정리하세요. 자료 가지고 얼마나 얘기를 잘못 집어가지고 녹초 다른 데로 가서 고생 많이 하셨네요 멋있네요 제가 앞에 앉아있어 저기 그 내규라는 거는 가만 잠깐 설명을 아까 잘못 들어가셨어요 어떤 아니, 커피 드실 분이 있습니다 다 먹었어요 문제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목회자한테 연구 위원회 위원회 내규 그렇죠 그렇죠 아니 그게 이제 그게 위원회 내규가 아니라 가치 상설 기구를 둘 경우에 네. 뭘 법을 가지고 이제 다뤄야 할 거 아니야 의뢰가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그거를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연구위원회가 연구 아니고 목회자 은퇴 교회 문제 처리 위원회 아니 교회가 아니지 그 교회만이 아니라 네. 처리 내규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은퇴 문제 처리 내규 네. 그래서 은퇴 문제 내규로 해도 되고 내규. 우선 매뉴얼은 목회자 은퇴 문제 내규 그러니까 그렇지 그런 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처리할 것인지 그렇지 그래요 문제보다는 내 관한 이렇게 하죠 은퇴 목회자 은퇴에 관한 내규 내규 예, 예. 그렇게 하는 거 그렇지 문제 그럼 좀 이상한 문제도 생기지 않았는데 문제가 문제를 만드는데 그때 모였을 때 초안이 다 되면 딱 되면 그렇죠 이제 우선 그런 것을 다른 노예가 하고 있으면 갔다가 100개 쓰세요. 아니, 100개 쓰기도 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서. 인터넷으로 뒤져보고. 뭐, 저 어떤 교회가요. 지금 작은 교회 M&A로 가는 게 대세고. 하기 때문에 내가 무슨 단기로 적용할 교회가 있는가 하면 장기로. 그렇지. 사이별로 몇 가지가 사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넓은 개념에서 보면 M&A가 대세예요. 합해야 돼. 그래서 살아남아.
그리고 정식으로 이번에 우리 저 은퇴연기위원회에서 저거 정년금 한번 연기도 이번에 노회에서 저 해가지고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총회 올렸어요. 우리 노회뿐만 아니라 총대가 이걸 올렸던데. 가족 네, 마셨는데. 아니, 다 마셨는데 차한번더나고미안해서그러니까 그럼 두 가지 책임을 네. 따로 내규는 제가 일단 안을 만들게 초안을 만들고 처리 요 상설 요 문제는 모두가 의무적이 있으니까 한 건 이상은 자료를 가져오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료를 그때 네. 가져올 게 아니고 네. 미리 지금 미리서 본다니까 수학을 해야 그러면 자체 메일로 저 메일 주 메일로 보내 문자로 보내 이제 와서 모르는데 뭐에 대한 전체 문제 잠깐 설명드릴게요. 그 오늘 한번 기대하는 내용은 첫째는 이제 우리 그 목회자 은퇴에 관한 이런.